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에 이제 십과 복음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복음 증거 그럼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그렇죠?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그런데 전도자들은 또 누가 부럽냐면 교사들이 부럽다고 그래요. 다 틀리죠. 은사가 틀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자들은 주로 그들의 관심사가 구도자들이에요. 구도자만 보면 그냥 못 있는 거예요.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교사들은 구도자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의사가 아니죠.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옆에 차가 뒤집혀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가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난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와야죠. 그렇죠? 맞아요? 왜 아니에요? 의사가 아닌데? 의사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합당한 거잖아요. 당연한 논리적으로 볼 때. 그래도 거기에서 내가 이 어떤 할 수 있는 만큼 했은 다음에는 전문적 의사가 치료할 수 있겠죠. 그처럼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은사가 없고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단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전 국민의 그 시선이 그 묻힌 사람들을 파내는 거죠. 파내고 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9.11 사태 때에도 그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묻혀서 죽었죠. 근데 어떤 소방관이 그 내려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찡한 건 뭐냐면 그 다른 동료한테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고 전해주시오 그러면서 구하고 내려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내려간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 살려서 나오면 몇 년 살아요? 뭐 나이에 따라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20살 먹은 사람이라 그러면 뭐 몇십 년 살 수 있을 거고 80살 먹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후회나도 별로 많이 못 살 거고 그래도 생명이 있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면 몇 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럼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위에. 세이고 세인 게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이 지구에, 뭐, 여기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여기 소련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불타기 위해서, 다 장작이 지금 밑에 쌓여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불 쌓이겠어요. 다만 여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모르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 여기에 지구의 멸망의 날이 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하시면 바로 데려가지 여기에 두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 예배는 저 하늘에 가면 영원토록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밖에 하늘에 가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 온 하늘나라의 기쁨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뭐겠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구원하느냐 이게겠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우리가 알 건 뭐냐면 다 전도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잘 들어봐요. 성도들이 성숙은 왜 해요? 왜 성숙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합당하게 살아라고? 그렇지 않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을 성숙시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혼을 돌려 그 영혼들이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고 그러죠. 성숙한 건 하늘에 가면 자동으로 성숙해요. 그죠? 성숙해.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어디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삶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가? 내가 장사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자유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의 모든 삶은 어디로 연관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죠. 주기도문 보면 뭐라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인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죠. 이루어지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구원하는 문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다 하는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 어떤 사람 전도자의 필요를 공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우리가 성경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그랬죠. 안드레가. 와, 보라! 그랬죠. 전도 못한다는 사람 그거만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요? 와, 보라! 그걸 배울 수 있잖아요. 와, 보라! 그리고 누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전도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이 이유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되어 있어서 다른 영혼들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영혼들을. 영혼의 가치를 볼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영혼들의 관심이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현찰로 1천억씩 준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서울교회에서 부산교회에서 청주교회에서 대구교회에서든지 어떤 여러분 나간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1천억씩 현찰로 추록으로 갔다가 그냥 한 영혼만 주님께 인도하면 그렇게 준다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한 달을 못 살 거야. 왜? 잠을 안 자니까. 1천억이 생기는데 자게 생겼어요 지금? 에? 그럼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라고요? 에?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그 주님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지 않은 양 같은 보시고 그 영혼들이 귀한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는 그게 안 보이냐? 그래서 그 영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전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첫째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불쌍한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저는 어떨 때 보면요 참 마음에 그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안 듣잖아요.
문제는 그 시대가 지금 부인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 인도에는 신이 뭐 3억 5천 가지라 그러고 네팔에도 신이 그렇게 많고 세계적으로 보면요 사람들 우상 숭배에는 많이들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어. 그 이단은 왜 그렇게 잘 돼요? 이단은 제가 신기한 게 제 이름 예수도 교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 이름 예수. 자기가 제 이름 예수래.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 또 뭐 JMS인가 뭐 그 여기 유행가 곡에다가 붙여가지고 춤추고 그런데도 보면 사람들이 많아. 왜 그렇게 이단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문선명이라든지 그렇게 보면 어때요? 돈도 많아 또. 학교도 세우고 뭐 또 돈도 많고. 우상숭배는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그래서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습니까?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그 만나부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무력감을 느껴요. 저도 내 마음속에 어떤 무력감을 느끼는 게 그 죽어가는 건 뻔하잖아요. 죽어가는 것은. 그 사람 죽어가는 건 뻔한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이. 네?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처한 불쌍한 처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모르잖아요. 지금 몰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전도할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죠. 이제 여기서 내가 일할 것이 없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다 전해줬다. 그 말이에요. 전해줬으니까 이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전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전도할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즐거움으로 하겠죠. 근데 문제는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뭐 뺀질거리고 안 먹고 뭐 하고 해서 효과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구원시키라 그랬나요? 아, 내가 그런 구원시키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 구원 다 시켜주겠어. 그런데 그런 능력은 내게 없잖아. 전할 책임만 내게 있는 것이지 구원시킬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한테 말미암았다? 주님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할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거라 전파자잖아요. 전파자. 그러면 A, 내가 B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전했어요. 그러면 내 책임은? 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누구 책임이요? 이 사람 책임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거절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절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들도 보면은 형 아버지가 형 오래 그러면은 동생은 뭘 다 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 한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형에게 달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형 오래 근데 형이 안 갔어 그러면 나를 거절한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를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지 가서.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분 나쁠 거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책임은 가지고 있다는 건데 전도할 때는 뭐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참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 보면 대화의 문을 열라 그랬는데 대화의 문을 열 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좋죠. 주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내게 물 좀 달라. 아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죠. 당신 죄인이지? 그렇게 하면은 여자가 도망가겠죠. 에? 말도 안 나면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걸 보면요. 인도하는 걸 보면 참 그 지혜로우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그만해 이놈아.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
그러면서 이거 계명 지켰어 안 지켰어 따지겠죠.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에게 안 나눠주고 재산을 많이 쌌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 맞다는 얘기예요. 못 맞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 못 지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못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셔요. 예? 그러니까 부자가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도 아셨죠? 왜냐하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께 들어가면 더 힘들다 그러면서 아셨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처리를 안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세요. 내게 물 좀 달라. 아니 물 들어온 사람에게 물 달라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해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대화의 문을 열 때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밭에서 지금 벼를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통하겠어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아저씨 버스 여기 어디 몇 시에 있어요?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엉뚱한 얘기 가르쳐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 얘기를 시작하고 또 주님처럼 물길로 온 얘기는 물길로 온 걸 시작하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요. 우리 같으면 끊길 대목이 많이 나와요. 끊길 대목이 많이 나온다고. 여인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엉뚱한 대로 대화를 끌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경우를 보면 항상 대화를 주님이 주도하죠. 주님 주도해가지고 그 사람의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려야 할까요? 아니, 다른 산에 드려야 할까요? 이런 묻나든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 죄인이지? 너 지금 남편 다섯 집에 있었지?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면 자연적으로 부각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결혼 경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는 꼭 그 죄인의 죄를 다루시잖아요. 아까 그 부자 청년에서 주님께서 그 핵심을 다루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핵심을 다루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먼저 대화의 문을 여는 게 참 필요해요. 대화의 문을 여는 게. 그리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상대방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에 아주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지혜롭게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셨을 때도 아주 지혜롭게 답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라 보면 상대의 관심사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죠. 상대방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좋은 이러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아이폰 4를, 3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요즘 5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죠. 근데 그 아이폰을 신청한 사람 보면 2년 계약을 의무적으로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안에는 새로운 걸 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아이폰 3 가지고 있는 사람은 4가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별로죠. 별로예요. 4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5 나온다니까 기분이 별로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아이폰 얘기가 만약에 나왔으면 그 아이폰 얘기에서 시작해서 뭐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걸 영적인 대화로 전환을 꼭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가가지고 대화 나눠서 계속 엉뚱하게 아이폰만 얘기하다가 온 사람이 있어. 왜? 왜냐면 대화를 그 사람이 이끌어가 버리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끌어가 버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러니까 대화를 내가 주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어요? 결국은 모든 물건이 뭐예요? 새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로 전환시켜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얘기도 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대화를 전환해야 그 사람을 영적인 대화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계속해서 어떤 뜻을 보면 두 분류가 있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전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싸움으로 끝난 사람도 있어.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또 공격도 하고 대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반박하다가 나중에 싸움으로 끝나.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대화를 아이폰으로 시작할 때는 좋았어.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폰 이야기하다가 컴퓨터 이야기로 넘어가. 컴퓨터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나. 그건 뭐예요? 그러려고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요, 그 외판원들을 우리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뭐, 목적이 뭐예요? 물건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팔려는 거예요. 다만 돈을 안 받고 팔려는 거지. 복음을 팔기를 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 그 사람들요, 대단해요. 그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제 사무실 일하는데, 며칠마다 복도반에 전화가 한 번씩 오는데 똑같은 사람이 와요. 제가요, 무안을 줘도 또 와. 그래가지고요, 사장님, 제가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슨 정보요? 그러면, 돈 어디 투자하면 돈을 엄청 번다. 그러면, 그럼 당신이 투자해서 당신이 뭐시오? 내가 그러거든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아, 이 사람 틀렸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몇 년이고 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매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에? 그 몇 년이고 와서 그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어떨 때는 하도 그러면 이제 전화기를 받고는 여기다 딱 놔요. 그러면 한잔 막 떠들어. 그러다가 나중에 혼자 떠드네. 그러고 끌 때가 있어. 그런데 그래도 그 접근하는 것을 보세요. 접근하는 걸.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사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지금 지옥을 구경시키고 나서 이걸 말하면 어떨까요? 물어볼 것도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관심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적인 주제력을 전환시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꼭 조심할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공과하는지 집에서 가서 보시고, 이게 조심할 게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상태가 틀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차이 있어. 그죠? 틀리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 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게 뭐냐면, 한 번에 주님께 인도된 사람은 거의 없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셔.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태를 아시면서 이 사람들을 역사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과 접근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죠?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내가 만날 때,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입 다물고 그냥 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셨는데, 나는 아이폰4만 이야기하고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그곳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평생에 복음을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두세 번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경우 우리가 단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아이폰 4 이야기하다가 끝날 수 있잖아요. 다시는 안 만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만나게 할 때는 뭔가 뜻이서 보내는데,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관심사로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접근했을 때 뭘 알아야 하냐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와 있나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했나.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날 그냥 다 복음까지 해가지고 다 예수님 영접하도록까지 하려고 해서 고백까지 만드는데 결국 알고 보면
없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전도를 많이 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수양회를 참석하셨어요. 복음 전학에서 참석하셨는데 어떤 그 성도님이 그 형제분이 계속 밤늦게까지 복음을 교제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 그분이 볼 때는 구원 받으셔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찬도 뛰셨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정말 구원 받았어요. 밖에는 뭘 봤냐? 그래서 그럼 왜 구원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받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보세요. 우리 아버지 속에서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재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주님께 가까이 와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막 그날이 그 사람 마지막에 생각을 해. 그럼 보세요. 이렇게 축구장에 이렇게 골대가 있으면 이 골키퍼가 여기까지 계속 차지요. 그 마지막이니까 그렇지 않죠? 이 골키퍼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패스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옆에 사람 패스를 하고 옆에 사람은 또 옆에 패스를 하고 해서 결국은 여기에는 다른 적들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하죠.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래요. 사단이 방해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맨 나중에 차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러면 골이 여기 들어가기까지 몇 사람이 찼어요? 몰라 몇 사람이지도. 정확히 그죠? 왔다 갔다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신문에는 누가 대문짝에 나와? 이 사람만 나와. 그죠? 우리가 보통 전도자들이 주님 교회 개인 교제 해가지고 주님께 인도하고 나서 자기가 주님께 인도했다 그러는데 착각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께서 벌써 수년을 걸쳐서 그 마음에 준비시키고 사람들 만나 어떨 때 충격적인 얘기도 듣게 만들고 어떨 때는 좋은 얘기도 듣게 만들고 해서 마음을 준비시켜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인도해서 그걸 주님께 인도하도록 했는데 자기가 인도했다는 게 내가 주님께 몇 사람 인도한 줄 아냐? 무엇과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삼손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사람을 천 명인가 몇 명인가 죽였죠. 그럼 기자들이 다 몰려들어가 나귀 특별한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냐 물어보면 나귀 특별이 뭐라고 그래? 네? 근데 사람들은 나귀 특별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한 도구일 뿐이지 그가 인도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교만한 마음 가질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할 때 아직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아직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십자가를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라야 뭐라 했어요.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쭉 여러 가지 나중에 교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제하다가 교제해봐서 그 사람 상태가 그 정도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계속 붙잡고 있어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속에서 성령 역사에서 그 영혼이 그걸 화합하기 전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고백을 제가 이제 참 좀 마음이 어떨 때는 안타깝냐면 아 뭐 그 군대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막 수천 명을 한 번에 세례주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오순절이요? 그런 일은 겨우 일어나기 힘들어요. 자기가 몇 사람 침례주고 몇 사람 구원받고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좌절할 일도 아니고 내가 교만할 일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마지막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에 다음 사람이 패스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교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시켜야 되는데 그걸 인식시켜다 그것이 안 되면 거기서 끝나야지. 거기서 어떻게 계속해서 영접해야 된다 그러고 고백하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만들 수는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 이게 당신의 죄다. 이게 당신에게 있는데 이게 가져갔다 그러면 죄가 있냐 없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없다 그래 다행히. 그럼 죄 음상 어디로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 간다 그래. 그럼 당신 죄가 있냐 없냐 가보니까 가져갔다니까 없지. 주님을 영접한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이론적인 생각으로 해서 사람을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지 외부에서 들어가는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서 성령께 역사,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는 일이고 지극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 삶이 변화가 돼가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꼭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켜서 대화할 때 그 상태를 파악해봐야 된다. 예, 파악해서 그 상태에 맞게 교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내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데리고 가는 거 진짜 간들이 만약 와보라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제가 그 미국에서 있을 때 참 그 좋게 인상을 받던 거 뭐냐면 그 전도에 참 열심인데 미국의 그 시민권을, 미국의 그 시민인 그 형, 자매님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차 마시러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건 전도 안 하는 거, 그것도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내가 안 하더라도, 단어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전도고. 내가 안 되면 책이라도 줄 수 있고, 전도자를 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상태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게 합당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그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믿으라 그랬어요? 아니요. 믿으라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됐고 어떻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 거라고. 우리가 할 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누가 설득을 시켜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빛을 확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보지요? 빛이 비춰야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눈을 뜨는 일이고, 영적으로 눈을 뜨는 일이고 빛을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빛을 비추면 그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인천 지역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4단계 가지고 했어요. 인문편 가지고 했었는데, 아, 사람들이 막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서운한 건 뭐냐면 내가 전도할 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부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공부할 때 구원받으면 더 좋을 텐데 다음에 공부하러 가면 구원받고 와서 그 다음 저녁에 집에 가서 막 확 변화돼가지고 왔어. 누가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별거 아니구나, 도구구나,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설득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맥빠지냐면 막 설득시키고 도 그냥 막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죄인이죠?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실망스럽죠? 내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를 죄인이라고 인식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그의 눈을 뜨게 해서 그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 성령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을? 다음 타자에게 맡겨도 다음 선수가 차게 만들어야죠. 다음 선수 차게 만들어야 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누가 감독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님께서 감독하셔. 이번에 네가 차, 그러면? 네가 차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패스하고, 이쪽 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골을 넣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책임이다. 전도할 때는 참 지혜가 필요하는데 우리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공통적인 것,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전환을 시킨 다음에 뭐 하라고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상태에 맞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점점 변화가 오면은 좋죠.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일 때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전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처럼.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인가? 하나님, 물론 문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죄인인 것을 모를 때는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나중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무거운 짐이 확 풀리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죄에 대해서 워낙 무거웠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지 구원받기 전이나 안 받기 전이나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다가 회개라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A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B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어때 변화가 같아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은 회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아. 가는 방향이 같아.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떨 때는 누구누구가 구원 받았대 그래요. 그러면 그래? 좀 더 두고 봐야지. 그러죠. 옛날에는 구원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밤에 뭐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뭐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부터 가고 확 들려지죠.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50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표정관리가 돼야 한대요. 그냥 그래 이렇게 해서요. 아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얼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막 감추려고 그래도 어때요. 드러나 구원도 감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표정이 없어.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두고 봐야 되는 거지. 진짜 그가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많아요. 나더러 주여져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 쭉 이야기하면서 그 상태에 맞게 거기서 그 사람이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더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가 그를 절대로 구원시켜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가 주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에게 안겨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그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죠.